듣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 저 우리 임요한 씨가 네. 지금 이제 앞두고 계신 거죠? 네, 5월 8일 날 합니다. 5월 8일. 어버이날 하시는 이유는 왜 하시는 거예요? 그건 뭐 딴 이유 없습니다. 사회를 봐주실 이제 유재석 씨가 네, 그날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저 당황스러워. 아니 다현 씨가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네가 결혼식 하면은 사회 꼭 봐줘야 돼.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결혼하면 꼭 사회 봐줄게. 동갑 혹시. 친구죠, 가현 씨. 네, 친구예요. 네. 그래서 아 그랬더니 갑자기 작년 10월에 전화가 가지고 나 결혼해. 그래서 아유 축하해. 네가 봐준다 그랬잖아. 아 그래. 언제 하면 돼? 그래서 아 근데 내가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녹화가 있어가지고 언제. 알았어. 그런데?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네 스케줄에 맞추게 돼. 아니. 아니 사회자 스케줄에 왜 결혼식을 맞춰? 아니 양가 가족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,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. 그러고 나서 5월 8일 날 겨울에 시간 되신다고 하면 겨울에 했을 거예요. 아니 진짜 내년에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었어? 죄송한데 부인이 무섭지 않아요? 저희들은 남인데도 무섭거든요. 예 오빠 와야 돼? 안 오면 알지 확 뺄 거야 막. 아니 가지 막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요. 된 거 그 정도 친한데 네. 안 무서워요? 어때요? 이기려고 좀 조금이라도 시도를 하면은 예. 그러면 무서워져요 사람이. 아~ 아니 제가 김도현 씨 방송에서만 보고 잘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. 네. 문자 갔더라고요. 뭐라고? 그 결혼식 날 올 수 있냐고. 그래서 예 뭐 스케줄 보고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스케줄 뭐 있는데요? 잘 모르는 사이거든요. 제가 스케줄 다 꼬불했어요. 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 봐가지고 제가 가겠다고. 아 가현 씨는 뭐 별로 철저하더라고. 예. 결혼식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. 평생 언제나 이게 찍힐 것 같아. 가현이 보고 진짜 리얼이에요. 리얼. 가현 씨는 그 포스가 있어요. 네. KBS